개 시체를 그 자르 대포에다가 넣어가지고 폴란드 방향으로 쐈대요. 자, 어제 그 얘기 드렸어요. 이 짜르 사칭범, 짭짜르. 이 가짜 드미트리 1세로 불리우는 이 짭짜르가 실제 짜르가 됩니다. 실제 짜르가 돼요. 근데요, 얘가 진짜 문제가 뭐냐면, 근데 얘가 어찌됐든 본인이 정통 짜르의 핏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어쨌든 민간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가의 법도, 룰, 크렘린궁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룰이라던가 이런 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아무리 러시아 귀족들과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어, 당시에 러시아가 굉장히 국민들이 적대적으로 생각하던 국가가 폴란드인데, 폴란드 와이프를 데려와서 실제로 폴란드 사람들을 정부의 최측근으로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국민적으로 누가 지지를 해주겠어? 그리고 당시에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 귀족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누가 지지를 하겠어요? 초반에는 빨아먹으려고 지지를 했으나 이제는 아닌 거지. 결국엔 민심 개박살납니다. 그리고 민심을 또 잃고 있는데 이 아줌마 있잖아, 이 아줌마. 이 아줌마 갑자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새끼 내 아들 아닙니다. 갑자기 저 아줌마가 또 말을 바꿔! 진짜 민심이 개박살난 거지, 진짜로. 그리고 당시에 바실리 4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옛날에 뉴리크 가문의 왕족이었어. 이 양반도 초반에는 제 레알 짜르 맞음 이러던 사람인데, 얘 민심 퇴결할 때쯤에 바로 통수치고 얘 짜르 아니야 이러더니, 이 바실리 4세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폴란드의 사주를 받고 짜르를 헤쳐먹는 저 가짜 짜르, 저 바실리 4세가 저 가짜 짜르를 쳐내겠습니다. 러시아인들의 국가를 폴란드의 간첩 같은 저 짜르를 하면서 망치고 있다! 저 바실리 4세가 나라 정상으로 복귀시키겠습니다. 이러면서 군대 오지게 몰고 가서 모스크바 쳐들어가서 얘 개박살냅니다. 그렇게 이제 다음 짜르로 그냥 왕족이었던 바실리 4세가 실제로 짜르가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바실리 4세가 아까 개 있잖아, 짭짜르, 개 시체를 그 짜르 대포에다가 넣어가지고 폴란드 방향으로 쐈대요. 좀 끔찍하긴 해요, 그죠? 자, 그렇게 이제 그냥 왕족이었던, 근데 이 양반도 정통 적통은 아니죠, 친척이고 좀 그랬던 사이인데, 이 양반이 짜르를 할 때 또 나와 뭐가? 짭짜르가. 얘도 똑같아. 얘도 내가 드미트리다, 레알 짜르다. 얘를 이제 가짜 드미트리 2세라고 해요. 저는 방송에서 짭짜르 2세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또 왜 튀어나오냐면요, 튀어나올 명분이 또 있던 거야. 바실리 4세도 원래 이반 내제의 정통 직통 아들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 바실리 4세도 유리크 가문의 후손이긴 한데 이반 4세랑은 너무 멀어, 촌수가. 거의 뭐 사돈의 팔촌에 막 너무 먼 촌수야. 그러니까 당시에 러시아가 흉작이 오래됐고 정치적인 상황도 개판이었고 가짜 짜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러시아가 또 폴란드랑 싸우고 있었어요. 또 러시아 폴란드 전쟁이 있었어 당시.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사실상 이제 미신을 엄청 믿는 거야, 진짜. 나라 꼴 개판인 게 전부 다 지금 네가 짜르를 내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런 소문이 계속 끊임없이 나와요. 신께서 벌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얘기까지 나오면 이제는 선을 넘어 이반 4세의 막둥이가 재림할 거다. 이제 러시아 안에서 소문이 선을 넘는 거야. 이제 거의 뭐 재림 예수가 돼. 그러다가 얘가 튀어나오더니 내가 죽었다가 재림한 그 재림 드미트리다, 이런 개 씹쌉소리가 또 먹히는 거지. 이제 얘는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요 얘기는 있어. 대포에 싸서 죽었잖아. 근데 지가 환생을 했대. 그게 먹혀 실제로. 근데 얘가 진짜 나라꼴이 당시에 바실리 4세 때 너무 개판이라서 이 가짜 2세 때 엄청나게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가 확대하면 이렇게 있는데, 모스크바 옆 동네에 투시노, 이 투시노의 진지를 구축해서 실제로 이 가짜 2세가 정부 행세를 하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 줄수게 해가지고 세금도 걷고 막 그랬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당시에 이 가짜 짜르 2세 얘랑 같이 군대를 몰고 가서 바실리 4세를 끌어내리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가짜 짜르 2세가 개처발리니까 이제 여기 모스크바에서 살짝 떨어져 있던 칼루가까지 도망을 갑니다. 근데 당시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얘가 문제가 아니요. 요렇게 지금 얘랑 또 칼루가로 얘가 도망가서 또 공격하고 막 이러는 사이에 또 폴란드를 또 공격하지, 또 여기선 또 가짜 짜르 2세랑 또 바실리 4세 또 싸우지, 막 개판이었어 진짜. 그래서 실제로요, 폴란드가 모스크바 코앞까지 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한테 개처발려요. 그러자마자 당시 러시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바실리 4세, 네가 가짜 짜르 새끼, 네가 지금 자르려고 있어서 신께서 지금 폴란드
러시아가 모스크바 코앞까지 쳐들어오게 하고 폴란드한테 개처발린 거 아니냐 지금. 그러면서 실제로 당시 러시아 귀족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실리 4세를 레알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막 바실리 4세가 폴란드에 산채로 잡혀가서 막 폴란드 왕 앞에서 막 절하고 막 무릎 꿇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때. 이때 이 루스 자르고 러시아 자르가 누가 된지 아세요? 잠시 동안 폴란드의 왕자였던 부아디스와프 4세가 됩니다. 러시아가 폴란드에 사실상 먹혀요 잠시. 물론 뭐 모든 지역이 먹혔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뭐 주요 지역이 사실상 먹힌 거죠. 폴란드한테 이제 대박살이 났으니까 실제로 루스자르국의 7대 자르에 폴란드 왕자가 있어요. 근데 폴란드 왕자가 저 루스자르국의 자르가 되는 걸 거부해. 왜냐면 당시에 폴란드가 가톨릭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귀족들 입장을 잘 보세요. 귀족들은 누가 왕이 되든 상관없어요. 자기들만 이득 보면 됩니다. 당시에 러시아의 귀족들 입장에서는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또 헤쳐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왕이 와도 이 왕이 지멋대로 하든 말든 간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루스자르국 러시아에서는 수많은 국민들이 뭘 원했어요? 정교회. 무조건 정교회를 믿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폴란드의 왕자였던 부아디스와프 4세는 자기가 정교회로 개종하는 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당시에 폴란드랑 러시아랑 전쟁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폴란드가 딜을 한 거야. 야, 전쟁 스탑하고 대신 우리 왕자가 거기 가서 짜르 할게. 그럼 전쟁 이제 그만할게. 이렇게 딜을 하고 있던 거지. 당시에 러시아 귀족들도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있기는 했을 거 아니야. 걔네들도 오케이 좋아 대신 정교회로 개종해. 이렇게 딜을 하고 있던 거야. 협의를 보고 있던 거야 협의. 근데 폴란드 왕자가 이제 내가 왜 이제 그런 거지. 협의가 잘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면서 또 졸라게 싸웁니다. 그거를 폴란드 러시아 전쟁이라고 해요. 이 당시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폴란드 러시아 전쟁이 지속됩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스웨덴하고 러시아는 관계가 쏘쏘. 근데 얘네 둘하고 폴란드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둘이 같은 마음을 먹고 폴란드를 조지려고 마음을 먹는 줄 알았던데 갑자기 러시아가 폴란드 왕자 이거 짜르 해마라? 이러는 거지. 스웨덴 당시 입장에서 폴란드 왕자가 갑자기 여기를 먹어? 그러면은 스웨덴 입장에서 자기들의 적대적인 곳이 요 아래쪽에만 전선이 있는데 이제 여기도 전선이 될 수 있잖아요. 폴란드가 요 루스 자르까지 다 먹어버리면 그럼 스웨덴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만 막을 게 아니라 여기도 이제 염이잖아. 이제 피곤해지잖아요. 지금 루스 자르고 개판이니까 지금 한번 얘 조져서 한번 땅 좀 넓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뭐 이게 개판인 거야 이제. 당시에 러시아 입장에선 뭐예요 그러면? 첫 번째 폴란드랑 빅딜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또 전쟁 중이지. 두 번째 가짜 자르 저 새끼가 또 나대고 있고 막. 세 번째 스웨덴 쳐들어온다 그러고. 근데 자르는 없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당시 러시아의 상황이 너무나 개판이었던 거지. 자 그러면 다행히도 근데 그 이후에 가짜 자르 얘는 부하가 배신해서 그냥 배신 때려가지고 죽어요 그냥. 가짜 자르가 얘가 두 번째잖아. 세 번째도 또 있었어. 걔도 좀 1611년쯤에 나대다가 걔도 1년 만에 지지 세력 자기 측근한테 배신당해가지고 그냥 붙잡혀서 뒤지거든요. 요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가짜 자르 3세는 별거 없으니까. 자 그러면 러시아의 귀족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왕이라도 빨리 앉혀놔야 되는 거야.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반네즈 어땠어요? 그냥 신하들 중에 지 맘에 안 들면 뭐가지 그냥 댕강댕강 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이반네즈 같은 사람이 짜르가 되면 안 된다. 두 번째 바지사장이어야 된다. 아무런 뒷백과 세력이 없는 그냥 우리 귀족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애. 그리고 세 번째 러시아 국민들한테는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지. 러시아 국민들한테 이분이 이제 짜르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 이런 걸 얘기할 거리는 있는 사람. 이런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이반 4세의 대는 끊겼어요. 이 상태에서 도대체 누구를 자르러 앉혀야 될까 하다가 이반 4세 이반 내전이 폭군이었다 그랬죠. 사람들 그냥 지나가다가 막 칼로 썰어버리고 막. 그 억제기 잘 해주시던 분 와이프 아나스타샤. 이 이반 4세가 의지를 엄청나게 하던 아나스타샤 집안에서 이반 4세의 와이프의 오빠 그 오빠가 누구다? 니키타 로마노프입니다. 원래 이반 4세 표도르 1세까지는 뮤리크 왕조였다면 이제 갑자기 요 타이밍에 로마노프 왕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뜬금없이. 그게 바로 최초의 로마노프 왕조. 로마노프 왕조의 1613년을 열었던 미하일 1세입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생뚱맞게 뮤리크 왕조가 끝나고 로마노프 왕조. 미하일 1세부터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당시에 죽었던 니콜라이 2세까지 갔던 가문 왕조가 바로 로마노프 왕조입니다. 이 로마노프 왕조 그리고 이 로마노프 왕조에서 이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누구? 표트르 대제.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